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친구하는 노래 있잖아. 천년지기가 있었고 또 네네네. 또 뭐가 있죠? 어르신들 친구야, 어르신. 친구도 마치 보약 같은 여보게 친구, 여보게 친구, 자네, 뭐 있잖아.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. 또 오래된 젊은들도 친구들 친구 하늘에서 잠자고 그런 친구가 있고 자 그래서 여러 친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실버 노래교실에서는 많이 우리보다 훨씬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보약 같은 친구 천년지기 그래서 친구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지금 최고 친구라고 해요. 자 누가 불렀다고요? 김소명, 김정호.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유튜브나 보시면 되겠지만 아주 기타를 치면서 네 방자를 긁으면서 아주 편하면서도 의미있게 이렇게 불러줘요. 자, 한번 가사부터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! 시린 가슴에 바람이 빛나 외로움에 눈물이 난다 힘차게 달려온 후회 없는 인생 돈도 명예도 별것 없더라 힘이 들 때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온 네가 정말 최고 친구야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함께 있어 난 행복해 고맙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숨이 너무 달자 최고 친구죠. 우리가 이제 술을 먹더라도 아,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먹을 때 그 술이 되게 싸해 맛없는 정도가 아니라 싸해 그런데 정말 내 마음과 그 마음이 통하고 내 사정 그 사정 아는 사람하고 한 잔을 소위 말하는 꺾더라도 꺾더라도 너무 달달해. 근데 그거를 김정호 씨하고 서명 씨가 너무 잘 표현해서 그냥 친구가 아니잖아요. 세상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너 언제 부르면 또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힘주는 그런 친구. 살아보니 돈도 명예도 별것 없더라.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 최고 친구인데 한번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음을 낮춰서 조금씩 가보겠습니다. 괜찮죠? 네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은 요거 하고 아까 했던 그 진정인가를 악보 없이 할 거예요. 악보 없이 그냥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진정인가는 최고 친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두 개 내렸어요. 자, 전주곡을 잘 들어보세요. 자, 기타를 치자 생각해봐. 잘 달려
Thank you.
친구야.
아, 조금 꾸밈음을 넣어서 해볼게요. 바람이 분다. 시린 가슴을 바람이 분대요. 미치는 거지. 시려 봤자 안 봤지는 다. 근데 거기다가 또 바람까지 불어봐. 죽고 싶어 진짜. 표정이 너무 느려하다. 왜? 왜? 나도 시린 가슴이 있었다고. 맞아. 자, 그래서 시린 가슴에 바람이 분다. 그 다음에 더 미쳐. 외로움에 눈물까지 나고. 그래서 외로움에 눈물이 난다. 그러니까 이어볼게요. 자,
뭘까? 내 인생 살다 보니까 돈도 명예도 별건 없더라.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친구를 회상하는 거야. 그 친구가 어떻게 나한테 해줬는지. 힘이 들 땐 언제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옴. 그 다음에 네가 정말 최고 친구야. 그 다음에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해. 그러면서 조금 이제 부드럽게 고맙다 친구야, 사랑한다 친구야. 오늘은 술이 너무 달라. 네,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. 음이 금리를 하면서. 그치, 미하야! 이 빠졌네, 미하야. 미하야. 자, 그러면 여자끼리 해서 한 분씩 나와서 토막토막으로 해서 들어볼 거예요. 네.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
술이 들어가니까 다 잘 부르시네.